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자신이 있고 그냥 가볍게 잘 성공적으로 마치고 올 생각입니다. 두 번째 했던 발표보다 장소가 굉장히 커서 두 번째 발표까지는 긴장이 안 되는데 갑자기 확 긴장되는 느낌이에요. 발표가 조금이나마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그런 동기부여가 됐으면 이 발표가 의미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. 컨퍼런스의 목적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우리가 왜 여기에 왔고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고 이런 거를 실제로 처음에 딱 시작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점점 준비를 하고 하니까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